학생 중심 미래 교육의 역점을 둔 1조 7,671억 원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초, 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8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학여행비 지원에 37억 원, 교복구입비 지원에 32억 원을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모를 지급할 예정이며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과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75억 원,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에 26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를 15% 대폭 인상하여 평균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